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아, 답답하다. 이거 참 시장이 안 가네. 계속 떨어지네. 라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모님, 어떤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현대 오늘 가장 마진 빠진 종목 같아요. 현대바이오, 네, 현대바이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뭐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저점 대비해서 한 달 동안 거의 60%가 올랐는데 오늘은 급락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르는 종목에 갑자기 급락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뭘까라고 봤을 때 네.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외국인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없고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현대 바이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예요. 그쵸. 한참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치료제 얘기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먹는 치료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개발 뭐 외국사에서 한 두 개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 우리나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걸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개발은 안 되고 아직 임상 실험 중이다라는데 그 재료는 조금 이제 좀 물 건너갔다 보니까 좀 퇴색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이 회사가 그 췌장암 관련 항암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가 상당히 좀 아프다고 얘기 방사성 치료니까 아프다고도 그렇죠. 얘기가 들었는데 이게 무고통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 치료하는 거를 지금 임상 시험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회사가 호주에 100% 자회사 법인을 새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설립해가지고 그쪽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적인 이쪽의 드라이브는 계속 걸릴 것이다. 그래서 향후 미래 먹거리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그 최근에 그 범용항 바이러스 후보 물질을 개발했는데 지금 미국 FDA의 긴급 사연 승인 신청을 해놨어요. 지금 임상 2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런 쪽에 빠르게 임상이니까 외국에서 받아갖고 계속 물질로 써서 이제 후보 물질로 써서 임상이 된다면 제약까지 해서 빠르게 가지 않아 실적으로 상당히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임상 실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래에 어떤 먹거리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하락 많이 하락해 올라가던 이제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매도를 한다 그랬는데 네.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지난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2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올라올 때 주 세력은 외국인이었고 외국인이 시장 상황과 연계에 대해서 오늘 차익 매물을 쏟아냈는데 쏟아내는 비율이 많긴 하지만 그동안 사들인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네. 쪽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하루 이틀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 계속 한번 빠졌을 때 같이 뭐 동반 매도하기보다는 좀 버티거나 하루 더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정 시 한 60이동 평균선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 3만 원 선에서 매수한다면 목표가는 한 5만 원 잡고요. 5만 원 잡고 매도가는 손절가는 한 2만 7천 원 정도 설정해놓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첫 번째 와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성희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현대바이오를 720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현재까지 집계되는 걸로 외국인들이 한 70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하고 매집한 것보다는 아직 매물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현대바이오 버텨보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뭐 막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 한 번에 내리꽂는 종목들이 좀 나오네요. 예,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급등을 하다 급락하는 종목은 좀 피할 필요가 있지만은 꾸준히 상승하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은 하락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시장 뭐 미국 시장하고 연계돼서 이제 다시 이제 얼마 전까지만 거의 뭐 디커플링 상태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커플링 슬로우 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같이 빠지는데 그 정도는 좀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어제 그제 뭐 이제 급락을 하고 이제 다시 보완을 하고 우리가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서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어떤 다운 사이클 쪽에서 본다라면은 올라가던 종목도 이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지금 상승한 종목이에요. 상승이 완만하게 상승을 했는데 7월 중순부터 해서 거의 두 달간 상승을 했어요. 두 달 꾸준히 상승했는데 상승의 이것도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그 물류하고 석탄 수입을 하는데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석탄하고 팜유를 수입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석탄 그 가격이 거의 최근에 거의 1년 사이에 한 두 배가 올랐어요. 네. 팜유도 한 50%가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그 수입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 판매 가격이 당연히 높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것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쪽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회사 영업이익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6,500억이 넘었는데 무려 그 지난해 2000년도보다 수익이 4배가 증가를 해서 상당히 물류 가지고는 상당히 큰 수익이 큰 증가의 폭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올해 1분기에만 2,450억 수익, 2분기에는 2,900억 가까이 올라가요. 그렇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그 전년도도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동기 대비해서 거의 13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그 전에 비해서 4배가 올랐는데 올해 말에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가 증가할지 않겠느냐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익 워낙 이그 회사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도 급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오르고 외국인이 거기에 대응해서 계속 매수를 해준다 그렇다면은 꾸준하게 올랐던 주식이 오늘 하루 빠진다고 이게 고점이겠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실적에 비해서 충분히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리포트 나오는 그 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도 현재 수준보다는 더 업사이클 위로 올라가는 쪽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좀 더 오르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네. 외국인이 매수 주체라 그랬는데 현재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지난 한 달간 매수를 계속했는데 거의 16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매도는 거의 10만 주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 현대바이오보다도 외국인의 매수량 대비해서 매도량이 훨씬 순간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많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꾸준히 올랐다는 거 그렇다면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가 수준 한 지금 41,900원, 850원 나오는데 한 요 정도 가격대, 42,000원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한 6만 원, 리포트도 6만 원 제시를 했거든요. 6만 원에서 해서 매도를 하고 손절가는 상승전 매물대 진입하는 한 39,000원 설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LX 인터내셔널 오늘 14%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좀 많이 크게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뭐 그 전에 LX 인터내셔널의 그동안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도 6월에도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가 그 뒤부터 다시 또 상승세가 계속 꾸준히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너무 겁먹지는 말자라고 고문님께서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Y라노 종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Y라노 종목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자, 세 번째 Y라노 종목은 바로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도 참 안 가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뭐 중간에 물론 뭐 인수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예, 뭐 비덴트의 주가는 그 비트코인과 연계해서 네. 봐야 되죠. 참 비트코인이 뭐 8천만 원 넘었다가 가장 최근 저점이 6월 달인가 2,370만 원까지 빠졌다가 네. 최근에 3천만 원을 뚫고 3,100 몇만 원까지 올라왔었다가 지금 다시 좀 2,700만 원 수준, 2,800 수준까지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비트코인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의 바닥권을 치고 지금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비트코인은 영역이 좀 다르니까 좀 외로 보는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바닥이라고 그래 차트상 보여도 이게 글쎄 상황하고 어떻게 연계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비트코인 시세하고 연계해서 비덴트도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거와 이제 상관되게 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그 대주주는 빗썸이죠 비덴트 네. 그러니까 지금 비덴트가 갖고 있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름이 빗썸이고 빗썸의 대주주는 빗썸코리아고 거기에 대주주가 빗썸 홀딩스인데 다 비상장 회사고 빗썸 홀딩스의 대주주가 바로 비덴트예요. 비덴트가 34%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빗썸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아마 두 번째 업비트 다음으로 두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이 회사를 미국계 그 FTX라는 회사가 인수한다고 얼마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다가 좀 잠잠했다가 최근에 자금 마련을 위해서 추가 조달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또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엮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미국의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충분히 인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관심을 갖는다. 그거에 따라서 가격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해도 지금 거의 지금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거래량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래 바닥 그다음에 피 인수 거기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네. 거기다 지금 외국인이 지금 한 달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거의 한 130만 주. 7월까지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직전 한 달 동안 거의 130만 주를 매수를 해요. 그래서 빠진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보통 이 정도면은 이 회사가 그냥 망할 거 아니라면은 그리고 실적은 그렇게 좋은 게 나오진 않아요 확실히 지금 실적이 2분기에도 지금 7억 적자로 나오거든요 작년에는 8억 흑자였는데 오늘 2분기만 해서 7억 적자예요 그러면 실적은 안 나오는데 여러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로서는 나쁜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주가가 완전 바닥이다. 외국인 사준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봉 보시는 게 지금 일봉 차트예요. 보실 수 있나요? 일봉 차트를 보시는데 뭐 보셔도 알겠지만 완전 바닥권이죠. 그렇네요. 예, 여기서 사서 물린다. 얼마까지 더 빠지겠느냐? 글쎄요. 뭐 더 빠져봐야 뭐 7,000원에서 뭐 5,000원까지 액면가 500원이게 하겠지만은 하여튼 여기서는 좀 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연결해 볼게. 지금 비덴트가 대주주가 말씀드렸는데 비덴트의 또 대주주가 인바이오젠이에요. 바이오 회사인데 이 회사가 비덴트 지분이 작년까지 13%였는데 올해 가장 상당히 많이 늘려 23% 10% 네. 이상 늘려놨으니까 인바이오젠이 비덴트 주식 물량도 지금 지분율도 늘려가고 있고 그 위에 인바이오젠의 대주주가 버키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빗썸부터 해서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키 스튜디오 그 위에는 이제 사모펀드인데 그런 그 연관된 어떤 연결성도 한번 우리가 네. 한 종목 보는 게 아니라 연결된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현재가 매수한다면 7월 하락점 가격 12,000원까지 목표가를 두시고 손절가는 7,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Y라노 비덴트까지 함께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인성익 고문과 함께 Y라노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 알아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